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이제 2020학년도 이후에 자, 수능을 철벽 대비하고 완벽 대비하는 자, 선생님의 시그너처 강좌인 2020 리딩 스킬스 완성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내가 항상 구문 강의와 또 이런 리딩 스킬스 강의를 항상 겨울방학 때 병행을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천일문 완성편 먼저 하고, 물론 이제 천일문 기본과 천일문 완성편, 자, 2020학년도 이후 버전으로 다시 새롭게 강의를 제작을 하고, 그 동안에는 리딩 스킬스를 개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분명히 2019학년도 수능 해설 강의할 때도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자, 정말 중요한 것이 구문 학습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모든 단락 독해가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아니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 즉 겨울방학 동안은 영어 전반에 대한 체계를 세우는 것과 그리고 구문 학습에 대해서 최대한 집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리딩 스킬스 강좌 개강을 늦췄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2019학년도 수능 해설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TCC를 통해서 90분 정도 분량으로 구문 해설 강의 만들어 드렸던 거잘 확인했습니까? 자, 구문의 난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자, 우리 사실 2018학년도에 절대평가가 시작되면서 절대평가가 대체로 뭐 쉬울 것이다. 그 이전부터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2018학년도에서 이제 1등급 득점자가 10%가 넘어가다 보니까, 아, 영어 이제 정말 만만한 거구나. 뭐. 그냥 우리 절대평가의 한국사처럼 여유 있게 대응해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 자,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이제 완전히 직격탄을 맞은 거였죠. 이미 2018학년도 수능 해설 강의를 하면서, 자, 1등급이 10%가 넘어갔다는 것은 난도 조절에 있어서 실패라고 평가원에서 자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2019학년도 난도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한 영상 자료는, 자, 우리 메가스터디, 선생님과 관련된 자료에 남아있죠. 근데 이제 뭐 사실 2018학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게 대응을 하다가 2019학년도에 자 사실은 뭐 국어 영역이 정말 여러분들이 쓰는 표현으로 토나오기 어렵고 또 수학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게다가 이제 뭐 믿었던 영어 뭘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안 해놓고 자 그런 영어마저도 이제 난도가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영어 그렇게 이제 만만하게 봤다가 큰 문제가 닥쳤던 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휘의 난도도 상당히 높았지만 수능에서 역대급으로 어휘에 대한 주석 밑에 이 우리 본문 밑에 별표 해갖고 뜻 달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가 시각적으로 봐도 역대급으로 많이 좁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주석으로 달려진 어휘에 대해선 참조를 해주면 됐고 근데 이제 구문의 복잡성을 여러분들이 극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였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EBS가 연계 비율이 뭐 사실 체감적인 연계 비율도 낮을 뿐더러 그리고 설령 EBS에 대한 연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비연계가 등급을 가르는 이러한 상황이 됐었다는 거 이거 역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예견했었던 바죠. 그래서 구문부터 먼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이제 리딩 스킬스 강좌가 곧 시작이 될 텐데 자 바로 이번 주에 아 지난주에 천일문 완성편이 이제 종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약간의 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한 2주 정도 텀을 주고 배운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복습을 한 다음에 구문에 대한 거 어떤 문장이 나오더라도 막힘없이 술술 읽어나갈 수 있는 이러한 확고한 실력 기반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독해에 대한 기법으로 가자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할 텐데 자, 잘 알고 있다시피 선생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메가스터디 공식 집계상 유료 누적 수강생이 400만 명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대 판매 교재를 집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필 교재 누적 판매 부수는 1,000만 부를 넘어갔고, 자, 이두 가지의 기록에 대해선 글쎄요,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고 또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해서 공부를 해온 교재 집필. 자, 이런 것이 모든 걸다 말해주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도 선생님은 항상
어떤 이 상황이 있어서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강의로 해서 늘 새롭게 그리고 늘 그때 그때의 이슈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교재, 제대로 된 강좌를 가지고 항상 한 발 앞서서 자, 여러분들한테 완벽한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자, 길게 얘기하지 않을 거고 우리 Q&A를 해봅시다. 사실 우리가 이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패러그래프에 오직 하나의 주제만 주어지고 그 단락에 대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한 통일성, 그리고 응집성,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고 잘 쓰여진 글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조 독해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유형 가운데 하나가 Q&A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퀘스천을 던지겠습니다. 도대체 왜 리딩 스킬스가 필요한가? 그냥 단어 많이 외우고 문장 단위로 해석할 줄 알면 그냥 뭐 독해 잘 되는 거 아닌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젠가부터 자, 여러분들이 영어 학습을 하는 것에 있어서 거의 90% 이상이 내신이 주도해 왔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3 현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신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산출에 포함이 되는 그때까지는 내신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아랑곳하지도 않고 개념치도 않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거의 고착되어 왔죠.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제 학종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무엇보다도 학종을 통해서 수시로 먼저 대학 입학을 합격 결정을 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시가 거의 뭐 2부 리그처럼 돼버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수능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수능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좀 도외시되고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물론 그것이 또 역시 재수생이나 N수생한테 재학생들이 불리한 하나의 요인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신을 공부하다 보면 내신 영어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압니다. 내신 영어는 사실 영어 시험이라고 하기가 힘들 정도로 암기 과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 여러분들은 내신 준비를 하면서 어떤 거에 가장 신경을 썼을까요? 서술형 주관식에 정말 초긴장과 초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술형 주관식이라는 것이 문법과 구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부분 영작을 하거나 문장 순서 배열을 하거나 단어의 어형을 변화시키거나 이런 등등등 사실 보면 상당히 지엽적인 것에 집착을 하게끔 여러분들을 길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범위가 있는 영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영어 시험이라고 하기가 힘들죠. 그 제한된 범위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가령 5번을 반복을 했는데 만점을 못 받았다? 그럼 다음번에 10번 반복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게 내신의 특징이죠.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 제한된 범위 자체가 무의미한 이런 이제 수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약한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학종과 그래서 수시를 통한 대학 진학의 일체적 목표를 두고 내신 중심의 영어 학습을 해온 것에 대해서 그야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을 나무라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수능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신에만 최적화된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상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지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시험을 친다는 게 사실상 빨리 수능 모드로서의 어떤 전환 또는 내신과 함께 수능 모드의 지속적인 연습 이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신 점수와 사실 연결이 안 될 정도로 형편없는 점수 폭락이 수능 모의고사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 현재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왜 필요한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리딩 스킬스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수능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수능 영어의 본질이 뭘까요? 일단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용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대학에 진학을 해서 전공 학문을 수학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기본 소양으로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까지의 실력 기반이 갖춰져 있느냐 이걸 평가하겠다는 게 바로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명칭에 따른 본질입니다. 영어에 있어서는 자,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다양한 글감과 소재의 텍스트를 주고 그것을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문제 해결에 연결할 수가 있느냐? 이걸 묻는 게 바로 수능 영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사실 뭐 리스닝, 듣기 말하기 빼고 나머지 독해 문항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쉬운 유형들, 남들 다 맞히는 유형들 빼고 진짜 이제 킬러 문항들이 중심적으로 되고 있는 31번, 42번 사이에서 자, 여러분들이 그걸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수능의 본질이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읽기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단어 다 알고 문장 하나하나를 우리말로 옮길 수 있다고 해서 독해가 잘 된다. 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국어에 있어서 우리말 어휘를 알고 우리말 구문이라는 이 말도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여러분들이 숙달도가 높은 우리말 텍스트를 읽어나가는데 그냥 무대책으로 그리고 어떤 전략 없이 글을 읽기를 하는데 또 독해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읽는 게 그냥 양치기로 문제풀이만 하면 실력이 늡디까? 등급이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우리말에도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우리말에도 읽기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영어에는 더 필요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리딩 스킬을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를 가장 단언해서 얘기를 하자면 수능의 본질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고 수능의 본질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첫째가 독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을 때 항상 글이라는 것은 메인 아이디어가 존재합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메인 아이디어인데 그것에 대해서 메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하나의 토픽 센텐스가 주어질 수도 있고 대부분 주어지죠. 뭐 안 주어지고 추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그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것이 대입학 유형뿐만 아니라 빈칸 추론뿐만 아니라 결국은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장 삽입, 그리고 글의 순서까지 여러분들한테 킬러 문항으로 일컬어주는 모든 유형에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글을 읽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실상 문제에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런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핵심만 정확하게 잘 짚어내서 읽어야지 그런 핵심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보충설명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은 비중을 두고 읽고 앉아있으니까 독해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핵심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결국 독해의 기술은 가장 중요한 핵심 자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거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독해를 정확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독해 기술이란 딴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모르는 단어나 이해가 안 가는 이 구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과감하게 스킵할 수 있는 것 이 능력이 1차적으로 중요한 리딩 스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본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자 항상 내가 문제 풀이할 때도 강조를 하지만 독해 지문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맞힌 게 아닙니다. 절반의 과제가 끝났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오지선다에 있어서 선택지가 정답은 하나, 나머지 네 개가 오답. 거기서 네 개의 오답 중에서 오답에 대한 매력도를 조금만 높여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우수수 떨어져 버려요. 뭐를? 정답률이 우수수 떨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낚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지의 구성 원리, 자 매력적인 오답은 어떻게 만드는가? 오답에 대한 매력도는 어떻게 높이는가? 여기까지 학습이 되고 정확하게 정답 하나를 골라낼 수 있는 이러한 훈련이 꼭 필요한 거겠죠. 자, 그게 바로 이제 리딩 스킬스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문에 대한 이해 50% 그리고 매력도 높은 오답을 피하고 정답 하나를 정확하게 골라내는 거 50% 그렇게 해서 100%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답안지 마킹까지 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해내야 여러분들은 그 문항을 맞힐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지문에 대한 이해를 해놓고서도 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어처구니없는 오답을 내서 매력적인 오답의 함정에 빠져서 틀렸던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답에 대한 원인조차 분석을 안 해봤으면 본인이 영어 점수가 나온 것만 그냥 놓고 아 나는 영어가 약하군 다시 뭐 문법 구문책을 하고 다시 어휘책을 외워야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대처를 하다 보니까 뭔가 하기는 하고 있는데 점수는 늘 제자리 혹은 난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됐었던 거예요. 그거를 명확하게 한 강좌로 바로 잡아줄게요. 세 번째는 시간 부족에 대한 방지입니다. 여러분 시간 부족해요. 대부분. 이것도 사실은 2014학년도 사실 선택형 수능 한 해만 하고 끝났지만 그러면서 2013학년도까지 50문항 있던 걸 45문항으로 줄여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전히 상당수의 수험생들 추정컨대 전체 수능 수험생이 수능 당일의 절반 이상은 시간이 부족해서 자 이게 어디선가 막히고 꼬이는 문제를 만나면 거기서 당황하는 바람에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뒤에 것을 막 또 찍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 실전적 수능 상황에서는 긴장도가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그러한 극한의 이러한 긴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간이 부족해져요. 자, 시간이 부족해지는 이유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밝혀주고 그리고 정확하고 빠르게 그러니까 빠른 거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정확한 다음에 빨라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리딩 스킬스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리딩 스킬스에 대해서 수능이 도입되는 해부터 그 이전에 자 1992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실험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제시가 됐을 때 그 7차례를 완벽하게 해부하고 분석하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 변변한 이러한 수능형의 리딩 스킬스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자 철저한 모든 자료를 연구해서 그때부터 만들어서 가르쳐 온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어 선생님들한테 많은 모방과 또는 뭐 인스퍼레이션을 줘서 자기만의 어떤 독창적인 그런 독해 기법에 대한 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선생님은 정말 좋은 그런 발전적 변화를 가져온 시작점이 됐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원조의 품격을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부연 설명을 들어가자면 방금 얘기한 거 항상 우리가 Q&A 구조에 있어서는 질문이 주어지면 주제 제시가 되는 거고요. 바로 답이 나오게 되면 그 요지가 되는데 그럼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논거가 제시가 되어야 되겠죠. 왜 그러면 지금 얘기했었던 대로 리딩 스킬스가 수능의 본질이면서 빠르고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 그리고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가. 자 우선 보세요. 잘 보입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EBS 연계 출제 되긴 되는데 이게 뭐 리스닝으로 다 쏠려 있고 또 몇 개 문항으로 제한 독해에서 막상 몇 개 문항으로 제한적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31번에서 42번 사이의 킬러 문항이 비연계로 나왔을 때 여기서 수험생들은 아주 그냥 통계 수치가 명확하게 보여주지만 진짜 약한 취약성을 노출합니다. 일단 제일 많이 틀렸던 33번의 빈칸 추론 이게 이제 정답률이 32%밖에 안 됐었고요. 바로 뒤를 이은 이 빈칸 추론도 정답률은 32% 거의 뭐 똑같습니다. 이게 뒤에 소수점만 좀 다를 뿐이고요. 그리고 37번, 39번 이 유형들 자 이거 글의 순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39번 이건 이제 이것도 역시 자 문장 삽입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빈칸 두 개 글의 순서 문장 삽입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그런 킬러 문항이 여지없이 이렇게 2019학년도 수능에 있어서 작용이 된 건데 이게 전부 다 3점짜리였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맞췄다는 것을 전제로 해도 여기에서 틀렸을 경우 좀 정답률이 지금 40%를 넘지 못하잖아요. 이랬을 경우는 88점으로 간단히 2등급으로 밀려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고 뭐 2등급을 목표로 했다 할지라도 자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한 것은 88점이 나온다는 게 다른 모든 문항을 맞췄다는 걸 전제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문항을 더 틀려버리게 되면 2등급조차도 안 되고 3등급으로 밀려버리고 또 3등급이 4등급으로 밀려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등급의 밀림 현상이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발생을 하게 됐었던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리딩 스킬스 대책 없이 읽기에 대한 독해에 대한 기술 없이 그냥 무대책으로 일관할 거냐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크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2020학년도 이후에도.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은 오답을 기록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 수능 37번을 통해 한번 적용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 문제 보면 글의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글의 순서를 정한다고 한다면 주어진 문장을 똑바로 잘 읽고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이건 추론 문제거든요. 추론. 이게 독해를 크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사실적 이해냐 아니면 추론적 이해냐 쓸게요. 뭐 OT가 아니라 수업처럼 돼버렸는데 사실적 이해냐 아니면 추론적 이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텐데 자 사실적 이해라는 것은 그냥 지문에 있는 걸 그대로 활용을 해서 독해 문항을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추론적 이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근거 없이 어떻게 추론이 되겠어요? 근거 없이 추론하는 건 그냥 찍는 거야 찍는 거 영어로 말하자면 와일드 게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informed guess에 대해서 하자는 겁니다. 알겠죠? 주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추론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자,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내야죠. 그러려면 추론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 주어진 문장에서 보면 분명히 schematic knowledge.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어휘적으로 난도가 있는 게 schematic이라는 표현이 어려워요. 이거는 교육학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자, schemata 또 schema 하는 것이 바로 도식. 그러니까 그냥 뭐 텍스트만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식화시켜서 뭔가 를 학습하는 걸 가리키는데, 자, 근데 그걸 모른다고 했을 때 또 이제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일단 어설픈 완벽주의를 버리고 schematic이란 말을 도저히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어? 수능 전날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S로 치환을 해서 그냥 이니셜 S로 치환해서 그 S 날리시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여기서 글의 순서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어? 그래서 S knowledge라는 것은 당신을 도와주는데 guiding your understanding and enabling you to reconstruct things you cannot remember. 첫째, 당신의 이해를 이끌어주고 두 번째가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재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로 1차적인 추론 근거가 되는 건 자, 지시사, 정관사, 대명사의 문법적 선후관계가 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이것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schematic knowledge가 되는 거예요. 지시사, this나 that, 정관사, the, 그리고 자, 그리고 대명사의 문법적 선호관계, 그 다음에 연결사의 논리적 선호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역적 논리가 될 텐데, 자, 지금 여기 A번 같은 경우는 likewise하고 시작되어 있어요. 절대 곧바로 올 수 없습니다. 왜? likewise라는 건 마찬가지로 해요. 이거는 일단 예시가 제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그와 유사한 사례를 추가 언급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schematic knowledge라는 것이 이런 거 두 가지의 두 가지를 가능케 만들어준다. 두 가지의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만 했을 뿐이지 예시가 나오지 않은 그냥 일반적 진술, 추상적 진술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 진술이 아직은 언급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likewise 절대로 먼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likewise 다음에 바로 지금 if하고 연결되는데 if라는 것 자체가 예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게 앞에 먼저 예시가 나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likewise로 연결된다. 이게 바로 연결사의 논리적 선호관계예요. 그 다음에 Any reliance on schematic knowledge therefore will be shaped by disinformation about what's normal 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이런 schematic knowledge에 대한 어떠한 의존도 그러므로 자, 이러한 일단 therefore도 중요하겠죠? therefore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바로 disinformation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therefore라는 연결사에 자 이거는 인과관계를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대한 이유가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자리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런 schematic knowledge에 대한 어떠한 의존도 바로 이러한 정보 정상적인 것이 무엇이냐에 관한 이러한 정보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했는데 주어진 문장에서 이러한 정보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this라는 지시 형용사가 가리키는 이러한 이 문법적 선후관계상 역시 선뒤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C번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러한 S knowledge라는 것은 도움이 된다라는 긍정적 측면에서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 knowledge는 또한 당신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에 1차적인 예시가 나왔다고 한다면 A로 갈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disinformation으로 받을 만한 말이 나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2번으로 먼저 갈 수 있겠죠.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schematic knowledge에서 스키마가 과연 무엇인지 스키마타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그것은 당신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는데 인식과 기억을 하는데 오류를 조장할 수가 있고 게다가 자 그렇게 스키마타에 의해서 이런 도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오류의 유형들 분명히 예측 가능한데 이걸 꼭 염두에 둡시다. 스키마타라는 것은 요약을 해줘요. 브로드 패턴에 대해서 당신의 경험에 대한 폭넓은 패턴에 대해서 그래서 당신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본질적으로 what's typical or ordinary in a given situation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전형적이고 평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준대요. 바로 이 부분이죠.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전형적이고 평범한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this information about what's normal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렇게 되면 아직 예시도 안 나온 상태고 당연히 B번으로 먼저 가야 되는 거죠. 판단됐습니까? 그렇잖아. 그리고서 thus 하고 if 하면서 예시가 일단 1차로 나왔죠? 그런 다음에
그 예시에 대해서 유사한 예시가 이어지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줄줄이 다 해석하고 앉아 있어요. 지시사 정관이나 대명사의 문법적 선호관계, 연결사의 논리적 선호관계, 연역적 논리. 이건 연역적 논리까지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두 가지의 추론 근거만 잘 활용하면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독해의 기술이죠. 이게 없는 상태에 있어서, 또 어휘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수능 전날까지 우리가 어휘를 남겨야 되지만 모르는 어휘 분명히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능 당일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무시하고 읽어야죠. 아니면 문맥으로 추론을 하던가. 그러니까 이러한 연습도 되어야만, 그리고 이러한 식의 어휘에 대한 대처 방안이 갖춰져야만 이것도 역시 이 리딩 스킬, 독해에 대한 기술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근데 지금 뭐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뭐 간단히 말하자면 이거예요.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요, 스키마타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도식화된 학습이 되는데, 이게 분명히 이해하고 또 뭔가를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자, 이게 바로 C번에서 이어진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죠.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딴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시절에 포유류 했는데, 한번 보세요. 포유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네 발 달린 육상에서 사는 동물, 새끼를 임신해서 낳아 젖을 먹여 키우는 것. 자, 이런 식으로 도식화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처음 배웠을 때 초딩 때 인간은 그러면 포유류일까? 헷갈려요. 왜? 인간은 네 발 짐승이 아니라 두 발로 걷거든요. 그 다음에 육지에서 산대. 그러면 고래는 포유류가 아니겠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죠. 물속에 사니까. 그리고 육지에서 산대는데 박쥐 같은 건 날아다니는데 조류 아닐까? 이렇게 또 착각하기가 쉽다고요. 그러니까 포유류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특징에 대해서 스키마로 이렇게 스키마타로 제시를 하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이러한 경우. 방금과 같이 인간 포유류고 또 고래 포유류고 그리고 박쥐 포유류인데 이제 처음에 이제 분류를 해놨었던 스키마타의 그런 본질상으로 거기에 속하지 않게 돼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초딩 때. 자, 바로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해보면 이 침은 문제 해결하고 나서 꼼꼼히 순서에 맞춰갖고 CBA 구조로 이해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자, 뭐 A로 시작하는 걸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선 충분히 그래도 대부분의 수험생 97%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Likewise는 연결사로 시작되는데 분명히 이거는 예시가 한번 나오고 예시가 추가 언급될 때 나온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다양한 오답들이 주어지고 있는 거 어때요? 이렇게 정답률이 40% 미만으로 떨어진 것들은 대개가 자, 정답보다 오답이 더 선택 비율이 높거나 정답에 못지않게 오답의 선택 비율이 높거나 그리고 아니면 적어도 10% 이상으로 두 자릿수의 오답이 나타나는 자, 이러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회피할 수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이 되어져야만 잘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간단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개념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리딩 스킬스. 그래서 자, 처음에 도입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천일문, 구문부터 완벽하게 처리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내가 강좌 이 커리큘럼 이 동영상에 대해서 내가 EBS에 변수가 생겨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제작해서 알려주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천일문 자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기본과 완성에 대한 걸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정도 2019년도 정도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난도를 대처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천일문 완성 정도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한 다음에 우리는 이어가줘야 되는 상황. 자, 50분 32강으로 진행하는데 자,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한테 완강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강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해나가는데 지장이 없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OT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직 개강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네라는 판단이 선다면 자, 그때까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조건 천일문을 통해서 영어 구문 전반에 대한 실력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알겠죠? 반드시 선수 강좌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천일문을 한 다음 그 다음에 해석이 막히고 꼬이지 않는 그런 정도의 실력 기반을 갖추고 이걸 들어가줘야 여러분들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든 게 EBS 교재가 됐건 또 나중에 실제 뭐 6월, 9월 평가원이 됐건 실제 수능이 됐건 모든 게 다 순조롭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리딩 스킬스 2020, 2020학년도 이후 자 고난도의 절대평가 수능 영어를 대비하는 그러한 독해, 정통 독해 강좌 리딩 스킬스에 대한
강좌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